자, 다음 경기. 아, 이런 매치인가. 자, 김치콩님의, 닉값하는 아이, 닉값하는 캐릭터. 동키콩. 그리고 포켓몬, 레드님께서는 포켓몬으로 양쪽 다 닉값 매치. 스테이지는 요시 아일랜드이군요. 네. 자, 이번 경기에서 일단은 뭐 양쪽의 캐릭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포켓몬 트레이너 쪽에서는 약간 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꼬부기, 이상의 풀, 그리고 이제 뭐 전략과 상황에 따라서 세 캐릭터들을 다이나믹하게 섞어주는 게 포켓몬 트레이너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동키콩 쪽에서는 파워풀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막 파워풀인 리자몽이냐, 아니면 좀 거리를 재서 상대할 만한 이상의 풀이냐, 아니면은 빠르게 히트앤런을 해주면서 빠르게 데미지를 좀 쌓아주려는 꼬북이냐를 좀 선택할 것 같은데, 현재 리자몽을 선택해주고 파워 대 파워로 지금 승부수를 좀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자, 김치콩님께서 지금 현재 자이언트 펀치가 지금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이거 다 자이언트 아니 이거 아스매시로 바로 처리를 했는입니다. 네, 초반부터 지금 동기군이 굉장히 압도를 좀 해주고 있어요. 1속을 굉장히 좀 간단하게 따내주셨고요, 아스매시로. 자, 플레이어 드라이버 상대 위험한 게 맞추면 좋은데 놓치면 확정적으로 납법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가지고 확정적으로 한 대도 맞게 돼요. 네. 상대 염두를 했더면. 자, 근데 이게 네, 동키콩도 지금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동키콩도 지금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파워풀하고 또 이제 초보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캐릭터로 할지라도 동키콩 자체가 약점이 뭐냐? 복귀죠. 예, 네, 역시나. 그렇죠. 이게 새로 복귀는 아니, 가로 복귀 상당히 괜찮지만 새로 복귀가 상당히 눈납니다. 플레어 드라이브로 바로 스톡을 따내는군요. 네, 플레어 드라이브를 따내주면서 동기구도 현재 1속이 까져있는 상태. 12% 대 33% 양쪽 다 그렇게 뭐 예, 높지 않은 퍼센트로 현재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드님 꼬부기를 통해서 빠르게 히트앤런 예, 데미지 조금씩 쌓아주고 있는데, 어쨌든 단점은 꼬부기는 그거예요. 가볍거든요. 너무 가벼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기구 자이언트 펀치 한 방 혹은 아스피치 한 방만 맞아도 정말 위험할 겁니다. 여기서 이상의 풀을 교체해주는군요. 네. 자, 이상의 풀 교체해주면서 이제 이상의 풀은 어느 정도 리치가 있는데, 이상의 풀은 또 복귀가 좀 이상하죠? 되게 좀 애매해요. 와이어 복귀인지라 이게 한 대만 툭 맞추면 억하고 주춤다. 네. 자, 또 김치콩님의 동키콩 지금 플레이어 드라이브 약간 좀 캔슬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플레이어 드라이브도 무적은 아니에요. 네. 이게 시즌 전에 한 대 때려주면 그냥 바로 캔슬돼 버리니까 주의합시다. 네. 플레이어 드라이브 오나요? 자, 지금 80% 대 116% 지금 동키콩이 약간 더 퍼센트 앞서고 있지만 둘 다 파워형이기 때문에 누가 근데 벽궁 노려맞아 아니에요. 네, 살짝 예, 끝초기 맞았기 때문에 사실 납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기 가능한데, 아, 뒤던지기를 마무리해 버립니다. 동키콩이 또 잡기가 콤보가 되게 좋은 거에 잡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특히나 들쳐매기로 인해서 잡다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잡고 들쳐매고 공중기를 때리거나, 아니 저 방금처럼 바깥으로 나가서 벽궁을 노리거나, 아니면 그냥 던져버리거나. 네.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동키콩은 또 장점이 메테오 스매시, 또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 대난투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에 또 아주 멋있는 예, 메테오 스매시가 무려 4개나 예, 존재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드라이브! 빈틈 잘 파고 들어왔죠. 너무 대놓고 자이언트 펀치 차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메테어 그거 중에 옆투수기도 메테어지만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예, 있는 건 4개인데 잘 사용하는 건 총합 3개. 너무나도 아쉽게 또 허무하게 레드님 내어줬습니다, 스톡을. 자, 이로써 16강전에 올라가신 분은 김치콩님께서 올라가시게 되셨습니다.